욕설 동영상과 라디오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연이은 악재를 겪고 있는 13인조 그룹 슈퍼주니어가 오늘 새벽 멤버 넷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인기 그룹 슈퍼주니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돼 멤버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흑석동 근처 올림픽대로에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타고 있던 스타크래프트 승합차가 뒤집혔습니다. 사고 경위는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입구에서 저쪽 여의도 방향 쪽으로 조국규현 매니저 이종준 씨 두 사람은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조규현은 중상이고 박정수, 신동희, 이혁재는 흑석 중대병원 경상. 중상은 의사가 판단을 한 건데 우리 구급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골반 부분에서 상당한 상처를 입어가지고 잘못되면은. 이날 새벽 시간 사고로 이 인근은 일대 혼잡을 빚었으며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119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온 앰뷸런스에 실려 그대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슈퍼주니어가 탄 승합차가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30m 정도를 미끄러진 뒤 뒤집혔다고 말했습니다. 규현과 매니저가 있다는 강남 성모병원에는 이른 시각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어디로 가는데? 엑스레이 엑스레이 바로 앞에. 괜찮으세요? 매니저들과 가족들이 초조하게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 상황만 여쭤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괜찮아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 팬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유현 씨, 예. 어떤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직 결과가 모르겠어요. 지금 의사들도 아직 얘기를 안 해줘서. 응급실 창 너머로는 엎드려 있는 환자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 경찰 사고 조사반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글쎄 뭐 썩 좋진 않네요. 사고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조사 중이에요.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것 같은데요. 주사합니다. 사고 당시 슈퍼주니어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운전자 윤모 씨가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